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언니들 편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쇼호스트도 있고 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여기 사장이잖아요. 저 직원이 아니고, 그리고 사장의 권한으로 언니들 등에 업고 솔직하게 리뷰를 하잖아요. 요거 브랜드 오더 제품으로 이거요, 이렇게 생겼죠. 입으면 깜짝 놀라요. 이 두 가지인데 아니 뒤에도 이런 나이프 카라, 큰 뭐 이런 카라, 나이프 주름이라 그러죠. 이렇게 큰 이 정도의 골지의 주름이 준지라든지 요즘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등에 주름도 이런 게 있으면 등에 굽어 보이거나 아니면 내 등에 뚱뚱하거나 아니면 튼실하거나 아니면 글래머한 거를 가려줄 수 있어요. 이런 주름이 되게 브랜드 스타일인 거예요. 뒤도 이거를 스트링을 하지 않았을 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 예쁘다. 현장에서 네. 이렇게 보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럼 이런 거는요, 큰 브랜드에서 가져가면 이런 건 조금 부자재를 좀 고급스럽게 하면 엄마들이 좋아하는 옷이에요. 님이 와 스타일 대박이십니다 하셨어요. 그쵸.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참 신기해. 그러면 이렇게 뿌띠티일리로 포인트를 줘도 되고, 색깔 좀 맞춰서 이런 스카프로 제가 이것도 시연해 볼게요. 요거를 네. 두 개를 묶으세요.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이제까지의 스카프 시연 중에 참 우리 언니들 하면 예쁘겠다, 그런 스카프에 이렇게 묶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요거를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내가 두 번 해서 그러면 하여간 두 번 하신 다음에 네, 요렇게 됐어. 마술이에요. 거의. 요렇게. 그죠? 네. 그럼 요거를 좀 하면 어때? 요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를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여름이잖아. 그럼 여름이면 이거를 뱅글뱅글 돌리세요. 뱅글뱅글 돌려. 그러면 좀 더 여백의 미, 그리고 쨍쨍함, 덜 더워 보이는, 요렇게 내세요. 그러면 꽃이 요렇게 보이잖아. 어때요? 예쁘죠? 예쁘네요. 네. 요렇게 하셔서 이거 D는 넣으세요. 여기 안에다가. 네. 그러면 참 스카프 하나로 여름에 우리 언니들은, 우리 회원 언니들은 저거잖아. 반포드레스의 회원 언니들은 달라요. 저만큼 달라요. 자, 여름을 가기 전에 끝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휴가 갔다 오면 덥지만, 그러면 내가 가을을 먼저 미리 준비하는 패셔니스타 엄마 어때요? 다음 주 신상 에코백에 롱샴백 비슷하게 생긴 아주 가벼운, 자, 이런 걸로 포인트 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가볍게 친구들하고 기차 타고 뭐 춘천도 가도 되고 오이도에 해 먹어도 가도 되고 얼마나 괜찮아요. 아니 점퍼인데 클래식해요. 얘도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점퍼인데요. 자, 이거 여름에 입을 수 있냐고요? 아까 거요? 입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자, 색깔 이쁘죠? 자, 세 가지 컬러. 제가 이 와중에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얘도 좀 여기까지 올리면 손목이 찡기니까 여기까지 너무 올리면, 근데 이거 싫어하는 언니들도 계시겠지만 칼집 내가지고 고무 밴딩 빼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쨍하게 하셔도 돼요. 쨍하게. 색깔이 참 예쁘죠? 네. 여기에 이렇게 또 삼각형 묶잖아요. 되든 안 되든 해보자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끝을 이렇게 꽃을 손가락으로 인해서 꽃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뱅글뱅글 돌리세요. 아주 많이, 왜냐하면 이게 여름이니까 이렇게 뱅글뱅글 아주 많이 돌리세요. 돌린 다음에 되든 안 되든 해보자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요 끝에 메모리가 묶지 않았으니까 손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뱅글뱅글, 더 뱅글뱅글 돌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대충 돌렸어요. 요거를 이렇게 끼세요. 아이고, 아이고. 목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좀 다듬을게요. 아까 밑에를 좀 못해서. 이렇게.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하면 여기에 튤립처럼 혹은 이게 매듭진 어떤 끈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시원하죠. 그러면 요런 걸로 딱 입었어요. 그럼 여기다가도 화이트 정장 슬랙스 딱 입고 나가는 거 어때요? 이상한가요? 예뻐요. 아, 괜찮죠. 네. 스카프가 별거 없어요. 스카프를 요렇게 잘 연출하면 우리 마치 만들어진 그런 것처럼 퍼가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시원해요. 반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별거 없거든요. 한번 풀까요? 그냥 걸쳤는데, 하이 퀄리티는 스카치 테이프예요. 하이 퀄리티는 옷이 지자리를 가서 내가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얘도 이렇게 힘없는 애가 이렇게 입었더니 뭔가 자기 자리가 있나 봐. 모양이 나요. 막 여러 번 만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얇은 옷이. 지금 스트링을 주잖아요. 여름 치마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반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마반바지, 마팬츠, 면팬츠 다 예쁠 것 같아요. 잠궈 보면요, 그 여성스러운 맛이 싹 나와요. 그 제가 좋아하는 코드가 있어요. 웃긴 게 있어. 좀 뭔가가 드레시하고 스타일리시한 걸 좋아하는데 얘가 그렇다. 이 별거 기대가 안 했거든요. 매니저님 입은 거 깜짝 놀랐어요. 매니저 잠깐만, 이 옷이 뭐지? 별거 없어요. 근데 멋부리기 참 좋은 코디 아이템. 반포드레스의 계절이 그라데이션 됐어요. 여름과 가을이 그라데이션 됐어요. 지금 여름아 가라 하지만 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가을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보세요, 컬러가. 근데 여기도 또 디자이너가 예사롭지 않아. 여기에 스트링이 있어. 나 엄마인데. 자, 마바지랑 입었어. 이 재질이요, 여름 소재예요. 근데 컬러감이 이제 가을 컬러. 예쁘지 않아? 마팬츠, 면팬츠 입고 가을을 준비하는 여름 코디. 요거는 제가 브랜드에서 최근에 봤어요. 봤어. 이건 20대 브랜드. 그쵸. 봤습니다. 가격대는 저희보다 있겠죠. 왜냐면 브랜드니까. 근데 요거요, 참 원단과 줄 맞춤과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하나만 입어도 예쁘지만 여름에 어디 가실 때 가디건처럼 들고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원단이 좀 이렇게 부드러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탑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 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라이브에 하이 퀄리티에서 밴드 방송이나 많이 하시잖아요. 하이 퀄리티에가도 손색이 없는 짜임과 내구성, 짠짠함, 쫀쫀함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브랜드인데 여기 뭐 랑방 아니면 반포드레스 들어가면 그 옷이 돼요. 자, 지금은 이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름 떠나는 여름 뒤에 끝자락에 가을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을과 여름은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언니들도 옷을 사실 때 여름 옷을 사도 되죠. 더우니까. 근데 내가 좀 어떨 때는 친구들 앞에서 좀 멋스러운 걸 보여주고 싶을 때는 빠른 패션. 가을을 조금 빨리 타세요. 그쵸. 얘가 그거예요. 근데 덥지 않게. 이 여리여리한,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참 예쁘죠? 예뻐요. 얘가 원사가 고급 원사인데 가격이 있나요? 요거 가격은 이렇게 순식간에 물어봐서. 왜냐하면 이게 원사가 참 좋아. 매니저님 하얀색이랑 바지. 네, 38,000원. 아, 그러면 이거, 어머, 단추가 또 옆에 또 있네. 뭔가 이렇게 클로스 하라고. 근데 저도 뭐 감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원사가 좋다는 것은 내구성도 좋아 보이고 시원함도 당연한 거고 내가 입었을 때 부드러워. 저는 가스로운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죠? 자, 이거 린넨 소재. 린넨인데 혹은 린넨 소재이기도 하고 광목지 같기도 한. 우리 광목 알죠? 옛날에 가방, 에코 가방 만들던. 근데 이게 린넨이 들어갔네. 린넨의 함량이 큰 것 같아. 근데 이거 있죠? 여름에 입는 데 있네. 이게 참 색깔도 그렇고 제가 그냥 빨강을 입어봤어요. 빨강을 입고 싶어서 빨강을 입어봤고, 이렇게 편하게 제가 샤넬의 벨트를 포인트를 주고 있지만 마치 샤넬의 코디를 잘, 컨셉을 잘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단가라 하나 정도 있으면 휴가지에 참 잘 입죠. 단추가 참 반클립 단추 비슷하게 여기다가 아까 우리 그 옆구리살 많은 언니 여기다가 코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입으면서 그 코디의 배우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깔끔하게 반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그 베이지색 반바지 있죠, 면 반바지 같은 그런 반바지랑 입으면 가을을 좀 맞이하는 거. 요건 하얀색이나 청바지랑 자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그 다음에 하늘색 스카프로 포인트 주셔도 되고. 자, 흔히 보는 하얀 남방에 스트링이 없었다면 아무 매력이 없을 텐데 스트링을 줬고, 스트링을 앞에 준 게 아니라 뒤에만 줬어요. 어제처럼 원단이 시원한 원단이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반바지,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 반바지랑 입고 그냥 다녀도 운동화 하얀 거 신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마디 해볼까요? 부잣집 사모님이 집에서 굉장히 멋있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부티가 팡팡 나는 집에서 홈웨어 이렇게 화려한 거를, 그죠? 근데 아까 길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도 와, 저 아줌마는 저거 명품인가? 그렇게 보여. 제가 저 언니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소매를 걷었는데 너무 허접한 거야. 보실래요? 이렇게 여기가 지글지글, 이 원단 자체를 시야계를 해도 지글지글해. 이게 멋인가? 일단 멋이라고 보자.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집이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집이에요. 옷이 이거 패드 빼도 돼요. 이거 얇은 패드랑 별거 아닌 이 니트가, 이 자켓이 아우 그냥 괜찮더라고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시원해도 보이고, 여름에 그냥 자켓 입긴 좀 불편한데 이런 거 막 입었을 때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럼 제가 여기도 보면요, 솔직히 여기 보면 실밥 다 보이잖아요, 그죠? 좋진 않아. 근데 왜 이런 게 나는 멋있지? 그러니까 이게 자라온 환경을 무시를 못하는. 자,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원피스는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근데 요새 했던 게 왜 나오냐면요, 쇼핑몰이 있잖아요. 한번 모델이 사진 찍어서 업로드 된 게 내리기가 쉽지 않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업체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기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쇼핑몰 가면 주구장창 있잖아요, 그 옷이. 그러면 업체에다가 주구장창 말하기 때문에 이 옷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공장에서도. 자, 이렇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죠. 실크에 이 정도의 나염에. 이거 언니들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거 커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 모양 따로, 요거 다 따로 원단을 쫙 찍어 오면요, 원단이 이렇게 한 판 안에 이 옷이 패턴이 돼서 인쇄가 돼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하죠. 인견과 같은 소재, 만져도 시원하고 이 수묵화의 이 그림이 고급스럽고. 이거 보자마자 제가 엄마 드렸어요. 엄마 있거든요. 참 시원해요. 원피스예요. 사이즈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사이즈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가 반포드레스의 모든 옷들은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폈을 땐 이렇지만 제가 입으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꽃밭이 생각나는. 맞아요. 약간 딸기 색깔. 명품의 어떤 패턴이 쫙 들어가서 이런 거 있죠. 쫙 뭘 뿌렸는데 너무 멋스럽게 뿌려지는 것 같은. 배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밴딩이 들어간 건 언니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둘레마 하는 거. 근데 밴딩이 들어가도 그 느낌이 있어요. 한번 반포드레스 오늘 모든 제품은요 무료 반품, 무료 배송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 언니들의 놀이터에서 언니들 예쁘게 만들어요. 제가 이 원단에 대해서,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네. 이 패턴이요, 중국 어느 원단 공장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2년 전인가 대박이 났어요. 이 패턴이. 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킴스클럽이나 유코아 아울렛이나 이 신세계백화점 팝업 매장에 보면 이런 거 브라우스나 원피스 이렇게 똑같이 해서 되게 저렴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는 실크예요. 이런 거 이게 대박난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 폴리 만든 그 원단으로 가격이 2만원, 3만원대 판매됐을 거야. 이게 그렇게 대박이 난 원단이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초록색, 빨강색, 파랑색, 검정, 네 컬러. 얘가요 파랑으로 나온 실크 원피스예요. 그런 거 있잖아. 가성비 있게 내가 실크를 입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내가 가성비 있게 멋있게 실크를 입느냐, 아니 폴리를 입느냐. 그거는 나만의 만족이에요. 저는 언니들이 선택을 해서 내가 폴리로라도 이렇게 반포드레스 한번 체험하고 싶어. 저는 충분히 그것도 응원해요. 그게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뭐든 내가 살 때 저렴한 게 있다면 저는 저렴한 걸 선택을 하라 그래요. 저 항상 그러잖아요. 별거 없어 허접해요 저. 그래서 저렴한 것도요. 충분히 드레스 코드가 반포드레스 코드 있어요. 자신 있게 입으세요. 옷을 어떻게 입고 아 나는 이런 선택을 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구나. 내가 살아온 게 맞았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단은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원단에 이런 핏감, 여기 보니까 옆에가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비슷한 게 있다면 구입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가을 치마지만 여름에 시원한 집에서 샀던 여름 니트랑 입으면 참 어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거를 도전할 수 있을까? 반포드레스인데 해보자. 그죠? 보자고요. 검정색? 이게 뭐냐면 우리 원단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그림 그리는 캔버스지 원단 알죠? 캔버스 원단 그림 그릴 때 도돌도돌하고 이렇게 뭔가가 울과 체링봉 같은 어떤 결이 있는 다가박다가박 소리 나잖아요. 그 결이 여기 있어요. 이거 면이겠죠. 그러니까 데님지인데 캔버스지 데님 원단이에요. 그러면 장점은 어려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데 단점은 좀 무거운 게 단점 있겠죠. 근데 이거 보통 이런 원단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제가 무게감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언니들 무거우면 안 되지. 벨트도 포함돼 있어요. 여름 거 같기도 하죠. 근데 가을에 코디하기도 좋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가을까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트라이프가 제가 좋아하죠. 멋쟁이 스타일이니까. 청청 패션? 가능하죠. 여기다가는 반바지 입어도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류는요. 지금의 아우터로 입기엔 참 좋아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제가 치마를 입었는데 살짝 느낌이 뭔지 알아요? 살짝 일본의 기모노 원단으로 원피스를 만든 느낌? 이 원단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유아틱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선가 본 원단이 기모노 원단 막 비싼 거 있잖아요. 기모노 원단으로 제작하면 한 벌에 500, 1000만 원씩 하잖아. 그런 원단 속에 이런 거를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어. 꽃무늬 들어간 거. 좀 아가씨들 주려고 그랬나 봐. 요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살짝 트임도 있고.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어요. 띄었네, 보이네. 네. 요거 좀 예쁘더라고. 요거 제 눈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제 옛날에 여기서 입어본 적이 있어요. 훅이 이렇게 안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쁘다. 아, 안에 안감도 있네요. 안감이 있고 그런 옷인데, 요런 거는요 트일리를 하나 가져가셔서 이렇게 묶어도 참 예뻐요. 참 예뻐요. 이거 호텔 같은 데서. 그래서 요거는 배가 튼실한 언니도 나의 그 커버 보정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예뻐요. 날씬해 보이고. 네. 그리고 요 제가 입은 사이즈는 56 사이즈예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아마 얘는 세 가지 있을 거예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이렇게 있네요. 얘는 5 입고, 그다음에 미디움은 6, 7 입고, 제일 큰 건 8 입으셔도 되겠다. 아니면 얘는 좀 크게 입으셔도 다 들어가게 예쁘게 맞을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가 쏙 들어가는데, 지금 화려해서 그렇지 내 마음에 쏙 드시면요 집에서 꼭 한번 입어보세요. 요 라인이. 그리고 옷이 참 편하네요. 제가 지금 입은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요거 깜짝 놀라죠. 속지는 없고요. 시원하고 비칠 일이 없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날씬쟁이 언니들 입을 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입으세요. 소매 부분이 일단 엄마들한테 최적화되고, 이 원단이요 찰라 떨어지고 내 몸에 지금 붙어 있질 않아요.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그게 미디움이죠. 네. 이게 이 옷은 비싸게 고퀄리티로 만들어요. 여기가 지퍼가 있고 모든 것에 정성이 가득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정성이 가득가득 잘 만들어졌고, 그냥 일단 옷을 만드는 사람이나 옷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좋은 옷이라는 게 이 한 폭의 디자인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입었을 때 그 촉감이, 실크의 부드러움도 참 훌륭하고, 맞아요. 또 속지가 없는데 비치지 않아요. 사이즈가 이거 5호 사이즈예요. 제가 입은 게 6도 입을 수 있지만 굳이 사이즈가 있으시니까 5, 6, 7 입으시고, 가장 마지막 단계는 팔 한번 도전해보세요. 뒷부분도 밴딩이 처리가 돼 있어서, 뒷밴딩이 있어서 참 편안하네요. 예, 괜찮아요. 예쁘다. 옷의 퀄리티는 오늘 중에 얘가 제일 완벽합니다. 그 바이어스 테이프 처리를 겨드랑이까지 다 돼 있어요. 안을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네. 요것도 사이즈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있거든요. 요것도 5, 6, 7. 5, 6, 7. 5, 6, 7, 8.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원피스의 매력은, 그죠? 아, 예쁘다. 참 예쁘네요. 그죠? 네. 날씬쟁이 언니들은 이렇게 입으면요. 여기 랜턴 소매 같은 느낌이 통통 떨어지면서, 쫙 떨어지면서 여성스럽고, 내가 마치 어디를 가도 나의 여성성을 지키는, 원피스를 입을 때는 나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로 있잖아. 그 느낌이 여기 있네요. 오늘의 옷은 속지를 입지 않아도 편안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속지를 입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매도 아까 소매는 랜턴형으로 이렇게 프릴 퍼프형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얘는 또 일자형이에요. 그러면 일자형의 그 좀 럭셔리함, 이렇게 퍼프가 들어가면 러블리하고, 이렇게 되면 또 럭셔리하고 좀 고상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소매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내가 고상해? 그러면 내가 퍼프보다는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내가 반포만 허리를 벨트를 쫙 졸라매서 매지만, 나는 편안하게 시원하게 다니고 싶어 하실 때는 툭 떨어지는 마치 A라인의 스커트처럼, 원피스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단정하게, 이건 벨트 빼도 돼요. 이거 큰 거, 이거는 빼도 되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작은 가방, 종교 가방으로 포인트 줘도, 친구들하고 만나러 갈 때 여기 우산이랑 생수병 하나 넣고 손수건 하나 넣고 그냥 이렇게 입는 거예요. 골반이 없다면 추천이에요. 여기가 그거 맞아. 그렇죠. 인생 바지 맞죠. 반포드레스가 입는 바지인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자, 흰색으로 하나를 입어봤어요. 흰색 바지 하나 사라 그러죠. 팬티 비치면 속바지 꼭 입으세요. 이렇게 참 예쁘죠. 이렇게. 이 니트 하나가, 전 청바지를 입을까 하다가 그냥 흰색 바지를 입었어요. 왜냐, 언니들도 가다가 흰색 바지 있으면 한번 입어보고 흰색 바지 하나 사세요. 올여름은 흰색 바지로, 청바지 말고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즈 다 괜찮으니까 입어보세요. 77 언니요? 괜찮아요. 핏감 있어도 도전해보세요. 이 여유로움과 이 팔뚝 소매. 자, 지금 입으면 조금 더울 수도 있어요. 진짜 더울 때는. 근데 그렇죠. 괜찮아. 입을 수 있어. 비 오는 날 혹은 습하지 않은, 조금 있으면 이제 8월 15일 정도 지나면 또 그 가을의 느낌이, 그 바람 속에, 뜨거운 열기 속에 가을의 그 바람이 싹 불어오고 군밤 굽는 냄새가 싹 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알죠? 우리 운동회 때 군밤 냄새, 화양 냄새, 설레였던 그 시절의 그 냄새가, 그 공기 속에서 계절의 향기가 올 때 이 옷이 있으면 옷이에요. 참 예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옷이, 저는 이제 이렇게 반바지랑 입고 셔츠처럼, 남방처럼,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을 하면 잠바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언니가 됐어? 네, 요렇게 되는 옷이에요. 요렇게 코디를 하셔서, 반바지랑 집에 있는 모든 반바지. 그럼 여행 가실 때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자, 가자. 야, 가자. 엄마도 바다 간다. 자, 요렇게 코디하기 괜찮죠? 요렇게. 그리고 사이즈가 88, 뭐 99? 99 언니도 가능한, 아주 그 글래머의 가슴 아주 큰 언니들까지도 다 맞을 수 있는 시원한 소재. 아유, 충분해요. 자, 요거를 그냥 요거 하나만 입었을 때 요런 느낌이에요. 여름에 아주 더운 날 마바지를 입고 막 다녀.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 여행 가셨을 때, 내가 세트는 아니지만 강원도 놀러 갔어. 그럴 때는 밑에 편안한 바지를 입고 식사를 하러 가셔도 고상하게 이런 느낌. 색깔이 보는 것만큼 예뻐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저걸 어떻게 뭐 의외로 파랑, 초록 이런 게 언니들 얼굴에 더 잘 어울려요.